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하 12장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다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결국 이렇게 자 인구 수도 어떻게 개수해 보라고 하다가 혼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아마 이런 일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고 있어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났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 악령은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서 혼란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데 그 전쟁 대상은 역시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 시대는 아주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어요. 왜? 네. 다윗은 전적으로 그 전쟁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잘 이기고 있는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궁성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 편안하게 지났다. 어느 날, 궁성, 베란다라고 그러죠. 거기 탁 나와서. 저 보니까 예루살렘 보시면, 참, 집들이 그냥, 조그만 집들이 그냥 옹기종기 탁 붙어 있잖아. 저 멀리 보이는데. 한 여자가 그 더운 날 목욕을 하고 있어. 그뭐 샤워장도 없으니까 마당에서 뭐 적당히 하고 있었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섹시해. 그래서 다윗이 결국 부활을 시켜서 그 여자, 그 어디에 사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여자인데 너무너무 이뻐. 마음에 콕 들어. 근데 그 여자 신분을 밝혀보니까 아주 젊은 장교.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 그 젊은 장교, 그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부인이야.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막 다윗이 너무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잡버린 거야.
그리고 자고 나니까 다윗이 그 고민거리 하나 생겼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간 지 6개월이 됐어. 근데 오늘 내가 그 우리 아이 부인과 이렇게 동침을 했으니, 만약 이게 임신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남편이, 아니, 당신 어떻게 임신을 했어? 이렇게 되면 여자라 할 수 없이 뭐예요?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 남편을 특별 휴가를 주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 요압, 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 소위를 특별 휴가를 주라. 근데 요압 장군이 탁 문자를 받아보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개인적으로 우리야 소위를 알 리가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판이냐고. 왜 그 우리야 소위, 일국의 왕이 어떻게 그 육군 소위 하나를 알아. 그 요압 장군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이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뭐를 잡혀요?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그 약점을 이용해 먹고 이러려고 이제. 그래서 요압 때문에 다윗은 그 후에도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요압 장군은 전쟁 치면 참 맨날 이겨. 그러니까 이 요압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장군이야. 남한 장군처럼.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해고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해봐야 요압만큼 유능할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요압에게 약점을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하나 지으면 이렇게 꼬투리가 계속 잡혀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얘기는 따로 이제 해야 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명령이니까 어떻게 우리야 소위를 불러서 너 왕하고 잘 아냐? 모른대요. 근데 너를 특별 휴가를 주라는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야가 특별 휴가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 우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가자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있던 뭐 여대생 여자들까지도 뭐요. 근데 전쟁하러 가겠다. 와. 그리고 뭐 40대, 50대들 다 예비군. 그래서 뭐 참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을 상징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면,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우리아도 대단한 전문 친구 같아.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를 안 가. 집에는 안 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궁전 궁성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누가 뭐 방을 주나요? 소위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그 궁전 잔디밭에서 슬리핑백 깔고 듣고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불러가서 너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같이 잡니까 지금? 아 내가 특별히 휴가를 줬잖아. 아예 저는 그 전우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누라하고 잘 생각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뭐요?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은 실패했어. 그 다윗은 또 무슨 궁리를 할까? 이걸 하루만 자게 해야 돼. 그래야 임신을 했을 경우에 뭐 그때는 DNA 검사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저녁 식사를 왕과 함께 예. 참 마누라 이쁜 바람에 아주 지금 우리하는 예. 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진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마누라한테 가겠지. 근데 술을 진탕 먹고 또 비틀비틀하면서도 또 슬리핑백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런 아주 고약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성경에. 왜?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런 악할지라도, 악한 본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정말, 악질, 그 아주, 죄투성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그 인간은 다윗도 알고 보면 뭐예요? 이렇다. 근데 그 포인트를, 핵심을 모르면, 뭐 성경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고사로틱하고 막 거룩한 얘기만 있고, 뭐 불교 경전처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 우리아는 안 되겠어. 못 말리겠어. 그래서 이제 원대복귀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 시켜요. 다윗이 이제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결국 최종 결론은 뭐냐고 하면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악해요.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이 글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원대복귀 시키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우리아를 정찰병으로 파견하라. 정찰병은 죽는 수가 많아요. 워낙 정찰병 적진 속 깊이 숨어서 들어가서 적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정찰병으로 뽑히면 정말 목숨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보를 다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정찰병을 할까.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명령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란 얘기야. 그게 이제 꼬리가 잡힌 거지. 그렇죠. 약점이 잡힌.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군대 장관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저 바세바를 한 번도 왕이 만난 본 일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 남편은 며칠 전에 뭐예요? 얼마 전에 전사했어.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전문 장교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모든 게 이상해. 예? 그건 아무도 몰라. 누구밖에 몰라요? 여호와밖에 몰라. 어쩐 요압은 이제 그때 알아차죠. 아, 이래서 왕이 나한테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구나. 참 나쁘죠, 그렇죠? 자, 간음하고 다윗은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살인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었어.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어저께 아침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앞에서. 반드시 율법들 한번 죽어야 돼. 다윗은 왜 안 죽었을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란 것은 다윗 같은 남자도 여자가 너무 이쁘면 어떻게 넘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다윗만 아니고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뿅 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장래는 내가 다 책임지기로 뭐요 결심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고 사랑할 각오를 했다고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이제 희생시키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아내들이죠,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다윗은 이거를 전부 은폐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 그 왕으로서의 그게 말이 아니잖아. 너무 창피하고 인기는 폭락할 거고 우리 왕이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큰 문제야. 자,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아까 아니라 뭐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이 얘기가 이제 완전히 세월이 잠잠하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기를.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 그 시간만 가면 다 잊어버려요. 뭐 아무리 뭐 이태원 뭐 참사가 어떻고 해도 시간 한 달만 지나면 뭐요?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 뭐든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온갖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 정치인들은 그걸 아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죽어요? 다윗하고 같은 죄를 지었다면 다 죽는데. 다윗은, 여러분, 어저께 배웠잖아요. 다윗은 율법, 이 모세 율법은 어떤 법이다? 불완전. 이것이 완전케 되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 예, 네. 완전케 되면 십자가에 가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 불완전했지만 이 불완전한 모세 율법에도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 율법은 명령이지만 언약이죠, 약속이죠. 뭐 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다윗은 그걸 깨달은. 즉 구약.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네. The end. 이게 중요해요. 모든 율법의 최종적 율법이 도달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다 뭐요 끝냈다. The end다 이게. 이거를 지금도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어.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도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율법의 the end이신 예수님을 본 거야. 즉 모세 율법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나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도 이제 인간은 역시 본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구원할 수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한테도 모른 척하고 숨기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아래 가두어져 있어? 죄 아래 가두어져 지금. 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알면 안 돼. 네? 이래서 그냥 혼자서.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다윗을 죄 아래 가둔 거요? 사탄이. 너 이제 네. 그럼 다윗은 누군가가 눈치챌까봐,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까봐, 예? 네? 그러니까 요한만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요? 요압이 뭐 합시다.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뭘 딱 잡혔어, 예? 네? 네, 뭐라 그래 이게? 예. 그럼 또 다윗은 요압 때문에 자유를 지금 억제다. 이런 신세가 되었다. 그 요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다윗 왕을 뭐요? 요리조리 요리하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압 때문에 정말, 정말 괴로웠다. 그래서, 솔로몬 보고 네가 왕이 되거든 요압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자 그게 다윗이요.
아시면 우리는 다윗 그러면 훌륭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잘 섬기고 맞죠?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네? 그렇지, 본성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본성. 왜 본성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어. 조상들로부터 유전자로 태어났어. 그 태어난 죄는, 그 본성은 어디에 입력이 돼 있어? 우리 몸에 입력이 된 게 유전자야. 그래서 그 본성은 죽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새 몸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몸을 무슨 몸이라고 불러?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 아시겠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가 있는 뭐예요? 육신, 우리의 몸하고 하늘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을 때 새로운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들 이제 죄인이 됐으니, 즉 너희들 본성이 이제 본성이 이제 더러워졌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 흙으로도 돌아가고, 네, 너희가 이제 새로운 가죽옷을 해입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으니, 그렇죠.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 죽어줬으니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서 이제 새 몸을, 그래서 뭐 같은 몸? 천사 같은, 천사와 동등. 그 말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이 몸이 가서 막 천국에 가면 살 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도 어떤 곳이 돼버려? 이 지구하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집에 맞는 곳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지금 여기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이 여기에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도 고민 많이 했겠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보세요,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처소로 그랬죠. 우리 처소로. 자, 이 처소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떤 그런 건물 같은 게 아니고, 이 처소로 뭐라?
덧입는다,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이건 뭐예요? 새 몸.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맞냐면,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으로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셔. 그러면 성령은 그것을 뭐라, 우리 몸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 성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성경에서 집, 성전, 그러면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 가지고는 100%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을 영적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몸뚱아리, 이 본성은 아직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 몸까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탄식하며, 이제 이 탄식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로 이제 보면 groan이라고 번역이 됐어. groan이라는 것은 막 끙끙 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도 뭐 하고 있어?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 그 사단의 공격.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groan을 하고 있다. 어디서? 우리들의 뭐 안에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 기다리고 있다.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다. 뭐를? the adoption. 어답션은 양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양자가 되는 것은 뭐냐? The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 몸, body는 몸이죠? 우리의 몸의 뭐예요? 속량. 몸의 속량은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끙끙 앓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끙끙 앓아야 안 앓아요? 안 앓아. 뭐, 사람이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양심의 가책이고 뭐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옛날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살던 사람이 이제 끙끙 앓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끙끙 앓으면서 사는 거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몸담았던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모든 율법을 다 뭐예요?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안식일 교인 때는 씩씩했어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킬 줄 알아? 그 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마치 그래, 자, 율법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하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 그거를 조사심판. 그러니 안식일 교인들은 최종적으로 심사에 통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맨날 뭐요?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해가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이거든 토요일 날에 금요일에 해 지칠 때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해 지는 시간이 세상에 7시 반이야 여름에 너무 늦게 져.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 토요일 날 축구 중계방송이 6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7시 반까지 축구 TV를 켜지 않고 기다리면서 나 축구 시합 안 봤으니까 안식일을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봐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아이 또 잊어버렸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생활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 죄를 많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보면 나는 막, 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네. 나는 이거 지킬 수 없어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잖아. 여러분, 특히 이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관념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딱 들었을 그 순간, 강의를 들었을 그 순간, 그렇구나. 그래도요, 휙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꼭 같은
같은 거라도 매일매일 봐야 돼.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예. 네. 안 그러면 언제, 그런 말을 들었던가.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 네. 율법,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가 더, 뭐예요? 많게 하려고 주셨다. 왜? 왜 많게 하려고? 그 많게 해서 뭐 하려고? 많게 해서 뭐 하려고? 죄를 많게 해야 이 인간들이 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그 말은 뭐냐면 와 나는 죄가 많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없구나를 알려면은 내가 죄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만큼 나는 죄인이다. 아, 만약, 하나님이 몽땅, 다 구원을 하신다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끊임없이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구원했어. 십자가를 봐. 너도 구원했다고. 그런데, 아니, 나를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교인인데, 그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절대로 몽땅 다 구원 받도록 선택의 자유를 강제할 수가 없다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나 구원했어. 너희들 전부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 다 믿어야 돼. 믿음을 어떻게 강제를 해요? 그렇죠.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다른 공부할 때 이제 그럴 그 대답을 드릴 기회가 나올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우리의 몸, body, 몸의 속량, 그러니까. 몸의 속량, 몸의 구원, redemption을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만 잠깐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부활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부활하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면 뭐가 없단 말이에요. 첫째, 남자와 여자가 없다.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물질로 구성된 이런 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집 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
뉴턴 물질 물리학이 아닌 물리 그 우린 지금 물리학적 물리화학적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 몸 아니고 이제는 무슨 몸이다? 양자 역학적 몸이다. 에너지. 그래서 잠시 동안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파동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듀얼리티. 왜? 양자역학에서 뭐예요? 광자, 전자는 파동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다? 입자이기도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물질, 물리화학적. 그게 이제 천사와 같다. 천사들은 뭐예요? 눈앞에 나타나서 다 악수도 했는데 끝나면 뭐예요? 없어.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소부재. 그렇죠. 갑자기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물고기도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보낼 때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없어져버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가시다가 어떻게 성경 얘기를 착 선명해 주시더니 보니까 없어. 이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 아시겠죠? 이 몸을 갖고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천사와 동등이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17절에서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말이 참 좋은 이유는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 새로운 인간이 되면 남자는 또 남자일 거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뭐요?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된다. 이런 얘기. 자, 와, 서론이 길었어요. 다시 돌아왔어. 자,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는 고백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들통이 나면 국민들이 또 뭐예요? 아, 우리 왕이 그랬구나. 이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그대로 놔두면 큰 다윗은 정말로 계속 사단의 지배하에서 점사단 지배하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뭐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나단. 다윗에게 보내. 다윗에게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다 용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사건을 다
자세한 세부 사항들을 나단에게 얘기했어요. 자, 나단은 지금은 다윗한테 가서 당신은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라고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요. 왜 위험해요? 그 말을 하면 다윗이 뭐예요? 나단도 죽일 수 있잖아. 이 자식이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뉴스타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현대의학은 병을 고칠 수가,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기만. 그 진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사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자, 이런 얘기를 쫙 해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근데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의 암양,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의 잔으로 같이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이제 그 당시는 온 사회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이제 밤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반드시 뭐요?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갔더니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양, 새끼 양을 어떻게 뺏어?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 새끼 양을 잡았습니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자식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죽을지라 해놓고, 그럼 나도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죽는 거네? 그거를 깨닫고, 다윗은 또, 죽을지라 끝!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하거든요.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 죽는 건 어디로 갚아버렸어. 그건 왜 그래요? 자기도 살아야 돼. 자, 인간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정말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차원이다. 그랬더니 지금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지금 나단이 목숨을 건 순간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부자요. 그러면 다윗이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 이 새끼를 죽여버려. 뭐 간단해. 다윗 왕이 그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면 시종 탁 폐하. 이 녀석을 끌어내서 뭐예요? 당장 먹을 쳐라. 그럼 끝이야. 그럼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왜 죽었을까 하면 나단이 왕을 해치려고 그랬구나. 그럼 끝이야. 간단해. 그 당시. 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해내고 자, 내 주인의 너의 그 사울, 너의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막 나단이 쫙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 왕이 그 누구 없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단을 보냈구나. 이게 선택의 순간이에요. 악령은 뭐예요? 다윗이 악령을 선택했다면 걔 누구 없느냐? 하면 끝나요. 아무 얘기도 밖으로 안 새나 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단을 보냈구나. 선택.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는 사람. 즉,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다. 거부예요. 거부 때문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는 그런 건 없어. 십자가에서는 모든, 뭐요? 인간, 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 자, 이래서 쭉, 다윗의 죄를, 예? 쭉 다 얘기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너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죄를 범했다고 탁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들통나버렸어. 다윗은 뭐예요? 똥되는 거야, 이제. 다윗은 똥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여기서 이렇게 똥을 선택한 순간, 그 다윗은 모든 것을 누구에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이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힘든다. 왜? 나단을 다윗이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뭐를 확고하게 선택한 겁니까?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는 순간 사단은 꽉 잡고 있던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네. 그러나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다윗은 함께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은 그 죄된 본성으로 정말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그 죽음을 모든 죄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해서 죽어 주실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이런 일을 은밀한 가운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보다는 체면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신하들에 대한 체면보다는 자기가 똥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끝까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건강,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